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사장님. 네, 잘 지냈습니까? 네. 불금이야 뭐 항상 네. 기분 좋죠. 네, 금요일이니까 네. 좀만 힘내면 네. 내일 또 토요일 내일 또 방송을 하고 네, 내일 아 참 저희 미주민은 또 내일 주말 라이브가 네. 또 예정이 돼 있어갖고 우리 박종원 팀장 참여하십니까? 네네네. 아 11시에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네. 바쁜 일 있으면 안 나가야 됩니다. 아니 뭐 전혀 자율적이지 네. 않은데. 아 그러니까 뭐 주말 특근 강제하시는 거 아니시죠? 아,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네. 저희는 뭐 자율에 맡기는데 그 제대로 정신이 있는 분이면 나오겠죠. 그렇게 좀 보고 오늘은 여러분들 시장이 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네. 이유가 푸틴이 약간의 휴전을 연상시키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말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조만간 휴전되는 거 아니냐 기대가 네. 커지면서.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이 크게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국 시장은 오늘 만약에 다른 얘기하지 않으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좀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진짜 전쟁을 휴전하겠다라는 멘트가 나온다고는 푸틴 입에서 한 뭐 2, 3%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이니까 아마 오늘은 매도하지 마시고 좀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 같이 좀 보겠습니다. 알리바바의 구력 언제까지 이어지나 정말 굴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이따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CPI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금리 인상이 몇 번입니까? 혹시 예상하시는 게 두 분? 저는 네 번입니다. 올해요? 네 번? 올해? 네 번. 네 번. 일곱 번까지 못 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뭐 최근에 여덟 번까지 이렇게 한다는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박 선생님? 저는 여섯 번. 네. 여섯 번? 네. 네.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그냥 내피셜로 얘기하는 거고 CME 패드 워치 툴에 가서 보게 되면 네. 올해는 7번까지 보기 때문에 좀 이따 가서 자세히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다우지수가 1.32% 상승하지 못하면 또 새로운 기록을 세웁니다. 못하면 안 좋은 기록을 세우는데 어떤 기록인지 좀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갑자기 코로나가 다시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이거 웬일인가 싶어서 네. 가져왔습니다. 의외의 모습인데요. 한국이 오늘 몇 명 나왔습니까? 한국이? 35만 정도 되죠. 35만. 35만이요? 그 정도일까요? 그러면 한국도 한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에 피크 찔 걸로 보이고 있는데 그때까지 조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식분할 전망이 높은 기업이 어떤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그림인데요. 그 황소가 화가 난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얼마나 지금 악재가 많습니까? 전쟁, 높은 물가, 금리 인상, 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에 실적까지 불안한 모습 보이다 보니까 황소가 열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 보여드린 건데요. 그만큼 답답하다 주식을 네. 보유하신 분들이 네. 네. 라는 그림 한 번에 아시는 거니까 아마 대다수 투자자분들이 이런 기분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화가 날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 그다음, 예. 지금 안 들린다는 안 들립니까? 네, 지금 버퍼링 있나요? 버퍼링이 있다는 얘기가 버퍼링? 좋네요. 예. 네. 괜찮습니까? 할까요 그냥? 예. 일단 그래서 화내지 마시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잘 들리는 거죠? 네. 예. 휴대폰은 괜찮다고 합니다. 휴대폰 괜찮습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휴대폰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팅 창만 예. 보고 있어가지고. 예. 지금 만약에 이제 전쟁에 네. 높은 물가, 금리 인상, 스태그플레이션에 실적까지 불안한데 음량까지 불안했으면 더 화나니까 그걸 좀 빼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아니, 저희가 아침에 아침에 그, 엄청 문제가 그러니까 많죠. 월스트리트 네. 때도 한번 잠깐 멈췄다가 노 시그널. 네, 저희는 이제 네. 그 다른 방송의 정상을 위해서 저 네. 기꺼이 희생하는 방송을 해서 아침에 이제 보통 그 하루에 한 번 정도 끊기는 걸로 보이는데 네. 하여간 뭐 오늘도 밤에 좀 문제 생긴 것 같은데 다시 네. 한번 잘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인데 바로 이건데 지금 나와주고 있는 소식 이런 소식입니다. 푸틴이 뭐라고 했냐면요. 확실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발표했거든요. 이게 긍정적이라는 그 말에 방점을 두면서 야 이거 휴전하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어떤 그런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3분까지 빠지는 상황이고 진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선물까지 1%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오늘은 시장이 올라갈 거로 보이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마도 푸틴이 오늘 이런 좋은 얘기 반하는 얘기 안 할 거로 보이니까 오늘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오늘 아주 중요한 기사인데요. 알리바바 좀 같이 보겠습니다. 알리바바가 2014년 9월 19일 날 첫 거래했는데요. 그때 당시 거래 가격이 92달러 후반대였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근데 어제 종가가 92달러 후반대 끝났기 때문에 이게 몇 년을 거슬러 올라간 겁니까? 8년? 아, 진짜? 8년을
한 번에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알리바바가 정말,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고요. 네.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도 9월 19일 첫 번째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이 이런 일이 올까 8년 네. 뒤에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일이 생긴 게 아니겠습니까? 9월 19일 날 네. 사신 분들이 지금 보면은 22센트가 올랐구나. 그렇죠. 22센트가 올라간 거죠. 아유, 시초가에 비하면 9년 동안 어마어마한 하락을 맛본 거죠. 최근에. 네. 근데 지금 포워드 PR이 1.66배까지 나와주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그냥 뭐 거의 나올 수 없는 밸류에이션을 보여주는 거죠. 네. 여러분도 아마 되게 이상할 것 같은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게 2014년 9월의 모습이고 지금 딱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아. 이 8년 동안 있었던 일을 다 되돌리는 거예요.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 그 이유는요. 중개 규제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는 규제 때문에 성장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고 최근에 또 뭐가 나왔냐면 미국 SEC에서 상폐 가능 종목으로 뽑았습니다. 네. 만약 이 기업이 추가적인 재무 서류를 제시하지 않으면 상폐를 언급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심해진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이 하락폭이 이 하락한 기간이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빠진 거거든요. 와, 알리바바에 투자하신 분들 엄청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저게 상폐 먼거 오늘 비롯해서 상당히 많이 투자했죠. 네. 네, 되게 많이 투자한 그런 모습이어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먼거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아직 매도 못했거든요. 다 물려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안타까운 그런 그림 때 갖고 온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도 역시 7.94%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지금 그러면 의견이 안 좋냐 보시는 것처럼 매도가 한 건도 없습니다. 여전히 23명 중에 21명이 바이, 2명이 홀드고요. 매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목표 주가 178달러를 보여주니까 지금 사도 딱 답을 날 수 있다. 안 믿죠.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현재 어떤 의견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014년 상장 당시 매출이 86억 달러. 지금은 1,296억 달러니까요. 14배 커진 거거든요. 네. 이 14배가 커졌는데 다 주가는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주가가 형성된 거죠. 야. 네. 아니 매출이 14배가 급증했는데 주가는 그대로다? 진짜? 뭔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고 주요 IB가 사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중국의 규제 때문에 언제까지 규제가 이를지 아무도 모르니까 감히 사라는 말을 못 드립니다만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와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지금 178달러까지는 어렵겠지만 지금 가장 낮은 목표 주가 135달러거든요. 이 정도 밑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제가 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중국 규제 때문에 더 빠질지 모르겠으나 지금 매수해도 충분히 3만원 가격대 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만약에 알리바바의 어떤 임원이라고 그러면 정말 너무 심하다 하고 화가 나갖고 못 견딜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그런 주가를 보여줘갖고 다시 한번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하여간 알리바바 주주분들 다시 한번 위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CPI가 7.9%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제 8 보신 분도 있고 8.2까지 보신 분도 계시는데 7.9% 예상치만큼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살짝 지나갔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푸드나 어페럴 같이 다 증가했죠. 올라가고 개소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었는데요. 중고차 가격이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일단 요 수치가 뭐냐면 야 진짜 정점을 약간 다가온 게 아닌가 라는 그런 게 나와주면서 안도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치가 지금은 7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전에 얼마였냐 8번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8번에 산화 더 내려온 거니까 그나마 소폭 금리 인상이 우려가 식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장이 올라갈 만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각에서는 4월달 5월달까지 정점을 찍을 거라 보고 있는데 제가 예상하기엔 4월달에 정점이 찍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구글에다가 CME 패드워치 2를 치시게 되면 보이는 거니까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비안만 살짝 보고 넘어갑니다. 리비안 제가 리비안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리비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현재 주식을 보유 중에 있거든요. 리비안 근데 리비안이요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 예상치보다 천만 달러 적게 나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적게 나왔고 EPS 역시 2.05 마이너에서 2.43까지 더 커지는 적자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리비안 하면 그 아마존 딥백을 생각하시면서 상당히 좀 호의적으로 봤던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적자폭이 줄어야 되는데 커진다는 건 주가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구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테슬라가 주가 크게 올라왔던 이유가 이런 이익이
흑자의 모습을 보일 때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흑자의 모습이 안 보이고 있고 지금 만약 이수치를 간다 그러면 리비아리다 흑자 모습은 빨라도 한 4, 5년 뒤 빨라도 4, 5년 뒤요? 그 정도 대치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테슬라가 10년 동안 걸렸거든요. 흑자 올라오는데. 네. 근데 이것도 물론 빨리 올라오겠지만 해도 원래가 예상치를 보게 되면 빨라야 3년? 늦으면 4, 5년 걸리기 때문에 네. 글쎄 적자가 나오는 기업에 너무 빨리 들어갈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오히려 주식 없는 분들은 좀 더 기다려주다가 이게 좀 줄면 적자가 줄 때 한번 사보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혹시 뭐 이제 뭐 아마존 같은 이제 큰 기업에서 조금 그 기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 좀 이렇게 투자를 좀 한다든지 10만 뭐. 대를 구입하겠다는 얘기겠지. 뭐 더 빠르게 단축시켜서 뭐 이런 얘기 한 적 없죠. 그래요? 이게 뭐 이게 뭐 빨리 만들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지금 나와준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거 보신 것처럼 지금 공급만 이슈로 인해서 올해 8만 3천 대 전망했는데 이게 몇 분의 1을 준 겁니까? 2만 5천 대까지 줄었어요. 지금 한 4분의 1? 한 네. 3분의 1 넘게 네. 줄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거기다가 차량 가격도 20%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게 차를 글쎄요 많이 안 팔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비싼 거에다가 이 기업이 가장 어려운 게 니켈을 지금 구입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니켈이 있어야 배터리를 만드니까 니켈이 가격이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지금 배터리를 못 만들고 있고 해서 지금 이제 전망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런 게 얼마나 빨리 시킬지가 좀 제가 보기에는 관점인데 저 차트를 그렇게, 보니까 예. 예전에 그 저희 체파고가 바닥은 둥글다 바닥은 둥글다. 아 이렇게 이렇게 네.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요.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저게 이제 둥그스름하게 이제 아직까지 매도세가 더 이상 안 나올 모습이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잘 투자하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지금 빠지는 그 폭은 단기간에 좀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어쨌거나 그 적자 폭이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 네. 그때 매수해 보자. 근데 그 기간도 역시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걸로 보이기 때문에 글쎄 너무 과감하게 매수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자 만약에요 오늘 다우지수가 1.32% 상승하지 못하면요 5주 연속 주간 기준 하락하는 걸로 끝납니다. 근데 지금까지 얼마가 빠졌냐면 이번 주간이 1.31% 마이너스거든요. 이 정도 올 나와줘야지만 마이너스 꺼지는 건데 오늘 힘을 글쎄, 많이 내야겠는데요. 아니 전혀 불가능한 거 아니죠. 오늘 네. 장이 올라오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오늘 빠지면 2019년 5월이 가장 긴 하락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것 또한 기록입니다. 참 그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서 지금 이제 다우가 캐매는 거는 늘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가장 치명타는 금융주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일단 굉장히 하락폭이 길어진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 다우지수의 흐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주간 기준 그래서 오늘 5주 연속 빠지는 그런 기록을 세울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게 주간 기준 빠진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중요하지 않은데 하여간 이게 이렇게 안 좋은 기록이 나왔다는 거 3년 만에 나왔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또 자 이게 영국의 기사를 갖고 왔는데요. 영국이 다시 한번 코로나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는 그림이 딱 보시면 끝에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요거 보이는데요. 7일 동안 37만 명이 확진이 되면서 지금 7일 동안 52.9%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의아한 거죠. 제가 이제 이걸 찾아보면서 왜 그럴까요? 저... 그 이유를 찾려고 했는데 이유가 딱히 안 나오더라고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가지고 지금 과학자들이 찾고 있는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번 맞은 분들이 거의 92%, 두 번 맞으신 분이 86%고요. 세 번이 60% 후반대입니다. 굉장히 많이 맞았잖아요. 저것도 많이 걸린 치수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급증하는 이거 도대체 뭘까? 아 이게 이제 뭐 한 번 맞으면은 예를 들면 한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어떤 그 기간이 지나서 대신 네. 맞아서 맞은 후에 어떤 뭐라 해야 되지 뭐 유통기한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그 약간 효능이 떨어진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것도 있고요. 네.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슈퍼항체는 없다. 그러니까 뭐 3차 맞고 걸리면 슈퍼항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한 번 걸리고 또 걸릴 수 있고 봤더니 기록적인 세운 보시면 최근에 세 번 연속 걸린 분이 계시더라고요. 계속 걸리는 겁니다, 계속.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가 새로운 변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과학자들 두려워하는 게 바이러스가 원래 변이하는 건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너무. 그래 네. 유럽 쪽은 또 오미크론 지나고 델타 크론 얘기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델타 크론 여기 딱 요 올라온 부분, 요것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럽 전 지역이 네. 다시 한번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제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 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많이 맞아도 걸린다는 거 확인시켜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여행이 급감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해서 요게 뭐냐면요. 그 이게 보이시는
약간의 요 파란색, 파란색이 뭐냐면 booking.com을 방문한 분들, 그 다음에 약간 옅은색이 그 VRBO라고 하는 닷컴 사이트 아십니까? VRBO.com? 이게 에어비앤비 같은 사이트거든요. 방문자를 비교해봤더니 네. 우크라이나가 침공했을 때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게 왜냐면 어떤 여행에 대한 제한보다는 사실 이렇게 전쟁이 심한데 심리적인 예, 어떤 내가 압박. 여행 갈 때냐 이런 거였는데 네. 지금 다 회복했다는 거예요. 다시 방문자가 늘면서 회복하는 그런 모습 보여고 여행에 대한 네.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제가 어떤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겁니다. 이거 지금 여행 가는 지가 네 번의 상승 반지를 실패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가 이때 갭으로 왜 떴냐면 이때가 뭐냐면 백신 개발됐을 때 그때 다 여행 끝났게 코로나 끝났다고 여겨졌거든요. 네. 그다음에 다시 쭉 올라가다가 다시 빠진 게 여러 가지 뭐 다시 확진자가 나와주고 있고 델타가 나와주고 있고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가 여름 이후에 다시 올라간 거 뭐냐면 그때 이제 그 팍스로이드 치료제가 개발되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가 지금 다시 빠져 전년 때 빠졌는데 네. 어쨌거나 그때 첫 번째 급반했을 때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여기 와 있는데 아까 보이는 것처럼 여행에 대한 관심이 다시 없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아까 보이는 것처럼 다시 여행에 대한 관심이 커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진짜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떻게 두 분 보십니까? 네 번의 하락을 딛고 이번에 올라가는 겁니까? 어웨이 그래도 대해서 저는 고생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하고 있는 건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기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한 1년 반 했잖아요. 그래서 뭐 제트라고 하는 비행기 여행 저 뭐 항공 관련 ETF 네. 아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부킹 올리스 개별 많이 매수하셨는데 지금 족족 다 물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웨이라는 ETF가 지금 이렇게 네 번의 상승 반전을 실패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번에 정말 안 하면요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근데 체포고님이 한다고 됐으니까 네. 저는 거기 따라가는 네. 거죠. 저는 어웨이보다는 네. 요즘 에어비앤비 눈여겨 보고 있고요. 에어비앤비나 부킹홀 다 같은 맥락이니까 네, 같은 흐름이긴 하지만 네, 지금 이제 네. 진짜 이번에는 진짜 반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꼭 반등하기 다시 한번 기원해 보고요. 네.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 아마존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스탁 그 스플릿 하는 그런 모습 보여서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도이치뱅크가 처음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 4,100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 갖고 약 40%의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 분할에 대한 호재가 있고 너무 아마존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분은 또 다우지수 편입 기대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된 것도 아닌데 된 네.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우지수 편입 된다고 그러면 주가 더 올라가겠죠. 근데 약간의 저도 좀 기대하고 있는데 일단 IBM 월급이 부채 얼라인스가 빠진다 그러면 네. 아마 아마존이 들어가기 가장 유망한 종목이 아닌가 싶으니까 그런 기대감까지 있으니까 아마존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 목표 주가 있지 않습니까? 한 2년을 누가 먹는 거야. 4,100달러 계속 간다. 저평가돼 있다. 이거 안 사면 큰일 난다. 해서 2년을 누가 먹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엔 간다. 이번에 간다. 그런데 네. 도이치뱅크가 첫 번째 의견을 제시한 건데 이번에 꼭 맞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요 아마존이 중요한 게 실적인데 오늘 자세한 보고서 봤더니 이번 다음 분기에 대한 매출 증가 두 자릿수를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래서 약 20%대 매출 증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아마도 된다 그러면 주가 더 올라가는 모습 보일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여러분들 부킹홀리스가 만약에 다음에 스플릿 하면 가장 유망한 종목이 부킹홀리스를 잡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1998년 5월 1일 날 분할 처음 했습니다. 처음. 그다음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현재 주가가 얼마냐면요. 2030달러입니다. 해서 부킹홀리스 역시 주식 분할 관련 기업에 유망주로 올라와 있다는 거 확인시켜 드립니다. 물론 이제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왜 자꾸 이렇게 분할 소식이 전해지는 거냐면 아시겠지만 주가를 부양해야 되는 가장 좋은 부양 방법은 이거거든요. 호재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이사회에서 이런 것들 검토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번 올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부킹홀리스가 지금 이름이 이렇지만 과거 혹시 과거 전신이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름이? 부킹홀리스. 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으시면 이게 히스토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신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과거의 이름이 뭐였냐면 프라이스 라인이었습니다. 프라이스 라인. 아~ 프라이스 라인 역경매를 유명했던 예 그 프라이스 라인 예. 예 프라이스 라인 프라이스 라인 모르세요? 아 예. 모르시는 분들 전신이 프라이스 라인인데 프라이스 라인에서 예 바뀐 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안 나오시면 예. 프라이스 라인으로 검색하시면 나올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23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곧 할 것 같다는 그 느낌이 들어서 같이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보시면
이것도 보는 것처럼 지금 월봉 기준인데 네. 사상 최고치 갔다가 최근에 급락했어요. 똑같이. 왜냐면 아까 그 지금 여행 갈 때냐라는 얘기가 나와주니까 급락했는데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어웨이 ETF를 좀 그 상승을 보면 본다 그러면 이것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에어비도 올라가지 않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것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요. 미주밀 주말 라이브가 예정되어 네. 있는데 시간은 몇 시입니까? 내일 저희가 11시에 합니다. 11시에 네. 저희가 이제 3프로랑 네. 미주미 채널의 네. 동시 송출로. 네, 그렇습니다. 네. 저하고 이하는 교수하고 박선생, 이찌라 누구입니까? 이찌라. 저희랑 이제 같이 네. 제가 이제 기업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이제 설명하는 그 영상을 찍는 콜라보 그렇죠. 하시는 네. 네, 게리킹 같이. 네. 같이 하는데 스트리트 기업 파이터라고 해서 이게 이제 네. 뭐 뭔가 기업을 자세하게 분석해 주는 네. 이런 거거든요. 사실 네. 스트리트 우먼 그 뭐죠? 수우파. 아, 네.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혹시 본딴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죠. 예. 네, 그 있잖아요. 그 푸드 파이터 있죠. 백종원. 네, 백종원 씨가 갔던 거예요. 그것도 있나. 그런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제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11시에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고요. 시장에 대한 선물 흐름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불편하게 해 드렸지만 기분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이 올라가니까 자, S&P 500부터 확인 들어갑니다. 1.03% 플러스고요. 다우가 0.92% 플러스, 나스닥이 1.28% 플러스가 나면서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전쟁에 대한 휴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상품 가격은요. 잠깐 볼까요? 금 잠깐 빠지고 있고요. 금도 2,000달러 하향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게 기름이 안 보이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기사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어떤 기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라클 실적이 나왔는데 오라클 실적이 나왔는데 지금 제가 좀 표기해 드릴게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예상치보다 5센트가 덜 나왔습니다. 1.13 나왔고 일단 덜 나오면 당연히 주가가 빠지겠죠. 약 2.3%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당히 좋았는데 매출도 역시 24%가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EPS가 못 나오면 주가가 빠진다는 거 확인시켜드리겠고요. 우버가 최근에 되게 좋은 의견이 많습니다. 역시 도이치방크 의견인데 일단은 목표 주가 50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에 바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여행에 대한 어떤 재개 그다음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런 기업이 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네. 제가 볼 때는요.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오미크론이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 타격이 또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비안 아까 보여드렸죠. 아. 리비안 다시 주가가 약 8.5%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자폭이 적어도 줄어야 된다. 근데 더 커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어려운 상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현재 나오고 전망이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이슈를 갖고 있다는 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D가 또 나왔네. DD가 나왔는데 DD 글로벌이 홍콩 상장도 약간 지연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오히려 중국이 다시 한번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야 이대로 상장 못한다 하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혹시 DD 글로벌이 작년 여름에 상장 당시 얼마 주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DD 글로벌? 아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70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옆에 아 20 몇 분인가? 예. 잠깐 우리 체포원이 아직 모르세요? 15달러였어요.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게 중요해요. 지금 얼마인지. 오늘 3달러 깨집니다. 3달러. 예. 2달러 후반대까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디디 글로벌 역시 누가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중국 당국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진짜 이거 보면 아 진짜 말이 안 나오는데요. 아 이거는 뭐 그렇다 치죠. 중국 사기업 업체는 다 부도난 겁니다. 여러분들 상장 창패가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중국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타깝죠? 자, 토요타도 역시 이제 뭐 생산에 대한 감축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지금 4월 달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그 모습 보여주는데 일단 1.7%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부분 다 제조업체가 다 공급만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간단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다큐사인인데요. 다큐사인 혹시 뭔지 아시죠? 전자 서명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신 것처럼 이제 최근에는 서명 받으러 안 갑니다. 다 전자 서명 끝나는데 굉장히 촉망받았던 기업인데 지금 전망 어닝 전망을 낮추면서 주가 무려 17.5%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많이 빠진 상황인데
제가 굉장히 좋았던 기업이고. 아니 다들 뭐 17.5% 10% 이러니까 뭐 3, 4% 빠진 거는 뭐 빠진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시작하고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다큐사인이 하나의 좀 악재가 있는데 네. 그 어도비가 같이 전자 서명 업체가 사실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도비가 좀 의외로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경쟁 심화 때문에 일단 더 악재가 커지는 모습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얼타뷰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화장품 업체인데요. 화장품 업체는 지금 마스크를 벗으면 많이 하겠죠.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니까 오늘도 2.6%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또 지금 새롭게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주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실시간 맵을 보고 오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뭐 오늘 뭐 좋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네. 예,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밖에 안 보여요. 빨간색이 그죠? 에너지만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다 올라가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한 9대 1 정도 상승이 9, 하락 1 정도 현재 거래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좀 편하게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엔비디아도 잠깐 지우고요. 엔비디아도 이렇게 2.7%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에너지 빼놓고 다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또 여기 있는 게 여행 관련주거든요. 여기 여행 관련주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최근의 하락을 딛고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오늘 기분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주까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금요일 글로벌 라이브 중간에 잠깐 이제 방송 좀 차질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약간 어떤 오류가 좀 생겼나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목소리와 뭐 화면이 잘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저희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호석 부사장님이 미국 시장 다 설명을 해주셨고 내일 저희 이제 11시에 이제 미주미 그렇죠. 내일 11시에 네. 여기서 네, 여기서 또 주말 라이브 하니까 같은 자리에서 그 미주미하고 같이 송출을 가능합니까? 동시에? 네. 근데 저희가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지사항이 있는데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썸머타임이 시작됩니다. 아, 맞아요. 시작되었고 이제 네. 두 분도 10시 반이면 네. 출발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정말 다음 주.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우석 부사장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